수목 드라마 용팔이가 방송 2회 만에 수목극을 평정했습니다. 7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6일 방송된 용팔이는 시청률 14.1%를 기록했는데요. 이는 5일 방송분보다 2.5%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전개될 타이틀롤 주원의 맹활약과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김태희의 묘한 앙상블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. 한편 동시간대 방송된 KBS 어셈블리는 4.9%를, MBC 밤을 걷는 선비는 7.4%의 시청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